네, 캐논 EL1의 모델링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램프 버튼을 누르게 되면 모델링 기능이 동작을 하고요. 다시 누르게 되면 모델링 기능이 꺼지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5단계의 밝기 설정과 5단계의 색상 조절이 가능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광량이 상당히 큰 편에 속하고요. 사용하는 것도 직관적으로 별도의 버튼을 탑재해주고 있어서 사용하고 끄고가 상당히 쉬운 뿐만 아니라 광량도 좋고 지원 범위도 비교적 넓은 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용 방법은 플래시의 빛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모델링 방식으로 확인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동영상 저조도 환경에서 동영상 촬영할 때 충분히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광원으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메뉴를 통해서 한번 관련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델링 램프라는 요 P 메뉴에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모델링 램프의 밝기가 총 5단계.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제일 작은 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네. 이렇게고 제가 불을 끄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일 약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꺼진 거고요. 약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되고요. 색조도 이제 5단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제일 노란빛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하얀빛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제가 앞쪽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쪽에 두 개의 모델링 램프가 들어있는데 이 부분이 한쪽이 섞이게 되면서 양쪽 다 파란빛, 빨간빛이 살짝 감도는 정도, 빨간빛과 파란빛이 가운데 정도, 빨간색의 비중이 높은 상태, 빨간색 양쪽 다 빨간색 비트로 동작하는 이런 단계가 됩니다.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밝기가 아까가 최대 밝기, 이게 최대 밝기,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최소 단계죠. 끄는 상태, 켠 상태. 이런 식으로 모델링에 동작을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